우리 한나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두 번째 차시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것만 하면 지금 사단어 소수의 나눗셈이 드디어 끝나네요. 자, 한번 볼까요? 생각력이 성균의 모둠은 우유 4리터를 그릇 7개에 똑같이 나누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려고 한대. 근데 한 그릇 담을 수 있는 우유는 몇 리터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얘들아? 우유가 4리터 이렇게 있는데, 그릇이 7개래. 7개 이렇게. 7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대,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식 밑에다 세워볼까? 4리터를 7그릇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식이겠지. 4 나누기 7. 그랬을 때 얘들아, 값은 얼마나 될지 한번 어림해보세요. 자, 어림 한 다음에 넘어가세요. 선생님이 바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가 와서 하지 말고 어림 한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우리 옆에 한번 봅시다. 자, 4 나누기 7을 몫을 소수로 나타내 보라고 했는데, 자, 세로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세로로 계산을 했네요. 한번 볼까요? 자, 4 나누기 7이니까, 자, 4 안에 7이 못 들어가니까 여기 0을 써주고 점을 이렇게 해줬죠. 그런 다음에 점 생긴 대신에 우리 어제처럼 0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40 안에 7이 몇번 들어가요? 어차피 5번. 7, 5, 35 이렇게 해서 해주고 빼주면 5인데 5 이렇게 남으면 안 되니까 또0 이렇게 만들어줘서 7, 7에 49 해주고 1 빼준 1이 남았는데 또 1만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0을 또 만들어줘서 7, 1은 7 이렇게 해서 3이 또 남았어요. 자, 얘들아 지금 이게 지금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지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4 나누기 7의 몫을 소수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나요? 지금 0.571 땡땡땡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죠.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쓰고 자 그랬을 때 몫이 간단한 소수로 구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도 않고 여기서 끝나지도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얘들아? 우리 짧게 나타내면 좋겠죠. 좀 비슷한 수로 해서. 자, 그럼 우리 얘들아, 반올림 하는 거 해볼 건데, 자, 반올림은 얘들아, 무슨 뜻이에요? 반올림은 5 이상이면, 뒤에 있는 숫자가 5 이상이면, 앞에 있는 숫자에 1을 더해주는 거죠. 5 미만이면은 안 해주는 거고, 자, 이거는 알고 있겠지, 설마.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보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지금 몫이 0.571이 땡땡땡이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없어야 돼. 그러면은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야 되니까 두 번째 자리 7을 보세요. 자, 7이 5보다 커, 작아? 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넘겨주면서 0.6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면 0.5을 5를 7이 5보다 크니까 1을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한번 나타내 볼까? 0.571 땡땡땡인데 둘째 자리까지니까 여기까지 나타내는 셈이네. 자, 근데 뒤에 있는 숫자 1은 5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얘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냥 답이 뭐예요? 0.57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 시작. 나눗셈의 몫이 간단한 소수로 구해지지 않을 때에는 몫을 어림하여 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게 나눠지지 않을 때에는 몫을 어림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마무리 문제 하기 전에, 마무리 문제 하기 전에, 선생님이 낸 반올림 문제 풀어가지고 봅시다.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선생님이 확실히 체크해야 되니까. 자, 소수가 0.437, 땡땡땡이야. 자, 그래서 내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자, 여기다 답을 쓰세요. 자, 두 번째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여기다 쓰고, 세 번째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서 여기다 써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이 반올림 문제 한 다음에 밑에 있는 마무리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무리 문제까지 해오고요. 자, 우리 오늘도 수고했고, 내일 봅시다.